복접인 경우는 비켜치기를 안 합니다. 좀 한 가운데를 내리니까. 내리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접도, 참, 접도 내리는 것과 손 위치입니다. 손의 위치. 왜 그러냐. 사람들은 접목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찍어내, 누르다가는 뚝짝해지면 땅에 팍 찍게 하는 자기 손 찍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손목 힘으로 요 끄트머리는 눌러주기는 좀 방심하는데 이 손목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확 저 뚝 떨어져 내려가는 게 없어요. 칼이. 그러면 접수를 이제 제주를 할 때 지금 복접을 하는 겁니다. 포도는 복접을 거의 99% 복접입니다. 포도는. 그러면 접수를 제주를 할 때 아까 설명을 제가 각도를 얘기했죠. 각도를 이걸 할 때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해서 쌩접이라고 쌩깍두 깎으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칼질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진짜 뚜뚜리에 칼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도가 유연하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뒤쪽도 마찬가지 약간 저쪽보다 좀 덜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다가 쭉 박습니다. 이게 짧아야 됩니다. 복점은 위에가 위에 것이 짧아도 야가 다 빌 우리 칼을 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짧아도 야가 비로가 싸매주면 됩니다. 싸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닌 절접을 했을 경우입니다. 절접은 비켜치기 하라고 했죠. 왜 비켜치기 하느냐. 이 아무, 저 눈 좋은 사람들은 보일지 몰라도 우리 눈은 안 보입니다. 이 칼 대자리가. 요 자리인데. 이 더듬더듬 해서 저것을 접목할 때 순간적으로 빨리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켜친 걸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릴 자리가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어금니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어금니 딱 갖다 대고서 그냥 뒤가 닿도록만 내리십시오.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조금씩 파고 들어갑니다. 뒤쪽에 칼 배쪽에 일자로 딱 대면 대패로 미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이면이 반듯하니까 이 꼭 뒤가 닫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접수를 조절하는데 복접일 경우는 접수가 짧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접인 경우는 접수가 더 길어야 됩니다. 칼질한 것이. 뭐냐? 2cm, 약 2cm 내려갔을 겁니다. 2cm 내려갔으면 야는 2.5cm. 이렇게 각도는 35도 정도. 그래서 요거 2cm 내렸다고 하면 2cm 5mm를 칼을 탁 재서 제끼죠. 제끼면은 여러분들 따라 하면 이 칼로 밉니다. 밀으면 절대로 반타게 안 나가요. 어떻게 하느냐. 제껴서 칼은 가만히 있고 내 손을 뺀다고 생각하십시오. 한턱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저 실제로 가서 뭐가 할 때는 칼은 칼대로 나가고 손은 손대로 뺍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하는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배우실 때는 필히 내 손만 칼은 고정하고 내 손만 뺀다고 생각하시면 반듯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손 잡이는 다 왼쪽에다 맞추게 됩니다. 보십시오. 딱 맞추고 한 3mm에서 5mm 정도 남쪽 위에 그쪽 분들 안 보일 겁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남습니다. 접수가 칼이 더 길어요. 그러면 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대목에서 진이 나와서 위에 접수를 살려주고 살이 붙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이쪽이 비고 하면은 이건 여기서 진이 나와서 위에까지 다 붙어서 1년에 이게 동그랗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걸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짧아요. 조금 짧으면은 꼽았을 때 어떻게 되나 비교해 보십시오. 칼 제낀 자리가 뜹니다, 얘가. 요 틈새, 아까 맞춘 거는 이렇게 햇빛에 쪼여도 빛이 통과를 못 합니다.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야는 피가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칼질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요 위에 가로스름하게 한 0.1mm나 0.23mm 정도 뜨게 돼 있어요. 피 두께만큼 떠요. 이 피 두께만큼. 뜨면은 야가 살 때는 요 밑에 부분밖에 없어요. 맞은 데는. 그러면 야가 살기 위해서, 이 접수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활적이 뚝 떨어지고, 둘째, 야가 아무리 가을까지 다 크고 2년을 커도 이 껍질에서 목질부를 붙을 수는 없습니다. 안 붙어요, 뭐냐. 그러니까 2년이 돼도 야는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제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0.5mm 정도 더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는 이유가, 요 칼 제끼는 요 미리, 요만치는 빤타지 않아요. 한 2-3mm는 절대로 어느 누가 해도 여기 고기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0.5mm 정도를 접수를 제조할 때 길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감을 때요. 비율을 감는 게 제가 설명하는 중에서 제일 정성을 들이는 부분이면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칼질은 우리가 이제 손목을 내가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목을 쓰는 이유는 내 손을 안 다치고, 또 한 가지는 이 칼을 내릴 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칼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녹지접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녹지접은 이게 갖다 대면 내려갑니다. 해순이라. 근데 이 대목이 1년 묵은 나무일 경우는 마디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댈 때 항상 검지를 뒤다 받쳐주십시오. 뒤쪽으로. 처음에 할 때는. 나중에 능숙하면은 이제 녹지접목 할 때는 이렇게 앉고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흔들리니까 야가. 그런데 처음에 절접은 절대로 손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말고 뒤다 대고 이걸 누르면 내가 헛칼질해도 내 손에는 다치는 법이 없어요. 칼이나 땅에다 닿든 닿을까 내 손은 안 다칩니다. 그래서 그 안 다치는 방식 두 번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칼을 들으면 벌벌 떨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놨다 들었다 하면은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한 두 개 정도 하나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칼을 자기 손에 맞춥니다. 이거는 우리는 칼자루가 이 안에 싹 들어가요. 안 걸리게. 돌아가다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비닐을 땡기다 보면 비닐이 잘 끊어져요. 가해가 잘못, 처리가 잘못됐다든지 날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면 비닐이 힘이 없어집니다. 쭉쭉 늘어나요. 잘 끊어지는데 땡길 때 항상 칼 등이 내 몸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손을 다쳐 이렇게 찍어도 칼 등이 찍는 거야. 다치진 않아. 절대로. 그래서 돌릴 때도 처음에 딱 될 때 이렇게 칼 등이 다 와 있습니다. 내 손 쪽, 내 몸 쪽으로 돌릴 때는 그냥 반대편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헛손질 해도 이 손으로 하는 헛손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올 때 다시 마찬가지야. 그 각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칼의 각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칼 등이 손을 찍어서는 다치진 않아요. 조금 아플진 모르지만. 그래서 이 비율을 잡을 때, 테이핑을 할 때 항상 칼 등이 내 몸 쪽으로 온다는 걸 아주 주지하고 계십시오. 칼 등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 땡기나. 그 다음에 왔을 때 아까 내가 저기서 한 분한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뭐 희한하게 좀 매던데,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야.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넣으십시오. 여기다 틈새다 넣고 이걸 비틀으면은 이게 꾹 졸라집니다. 아래위가 아래위가 동시에 졸려요. 비틀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엄지손바닥에다 대고서 검지로 밀어 올리면 그냥 빠져나옵니다. 저절로 신경 쓸 거 없이 안 보고 묶어도 돼요. 안 보고 묶어도 묶어집니다. 그 다음에 잡아채면은 다 쫄려 있어요.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테이핑은 공기가 들어가면 이건 100% 죽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대목에 칼을 잘못 내렸다든지 접수 제절을 조금 잘못했을 때는 이 나무는 살아요. 정상이라면 사는데 테이핑 이 여기에 바늘구멍 하나만 틈새가 났다 하면은 이 나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비닐로 테이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갸웃 합니다.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데 뭐냐 100%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90% 80% 살아서 칼질 조금씩 살아서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죽는 건 아무 소용없어. 틈목한게 아니야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할 것이 검지를 바깥으로 내지 말아라 칼질할 때. 둘째, 이 비닐을 테이핑할 때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1년 지나게 되면은 하다가 내가 답답하다 이거 하루에 뭐 600개밖에 못 깎더니 답답하다 나 1000개 이상 깎아야 되겠다 할 때는 천장 칼을 들게 됩니다. 칼을 들고 일을 하게 돼요. 이 오늘 전을 바가지 땅에 다 놨다 놨다 전부 할 때마다 한 번씩 올랐다 떴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각도, 그러니까 칼 등이 내 몸 쪽은 항상 칼 등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주지하면은 나중에 나 칼 잡았다는 이 머릿속에서 인식이 없어져요. 칼 잡았나 안 잡았나 분간이 안 갑니다. 테이핑을 하면서도 그 정도까지 되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접수하면 이제 됐습니다 할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분 걱정하시대 그렇게 해서 오늘 전년에 이제 그 양반들 감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해서 요 끝터을 잡고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요 부분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요. 이건 들감하는 거예요. 쇠바퀴 가면 완전히 뺑 돌아서 요가 실이 돼버립니다. 실처럼 가느지. 그러면 나무는 1년에 커야 되는데 이 비닐은 늘어나질 않아요. 가만진 새끼 꾼것처럼 가만진 부분은. 그러면 뭐냐 나무가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속으로. 그러면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는 특히 물나무라 더한데 야가 반쪽만 파고 들어가면 조금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감았을 경우에는 보통 한 5월에서 6월 달에 칼로 가서 이걸 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긁어주는 것도 큰 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심히 생각하셔서 하시고